현린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삼성 라이온즈가 이번에 찾은 곳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깜짝 게스트들의 방문에 우리 삼린이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뜨거웠는데요. 잡고 서 주세요. 즉석에서 펼쳐진 인기 투표. 삼린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주인공. 잠시 뒤에 만나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까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함께해서 더욱 즐겁고 소중했던 시간. 삼성 라이온즈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경산에 위치한 삼성 라이온즈 볼파크. 이곳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들. 바로 박승규 선수와 김지찬 선수인데요. 선수들의 궁금증이 더해질 때 때마침 나타난 의문의 차량. 가세요!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늦었어! 늦었어!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출발합시다! 출발! 선수들을 태운 뒤 곧장 출발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 삼성 라이온즈의 두 선수를 납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찬입니다. 오늘 두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갑작스럽게 예, 두 분을 거의 납치를 했습니다. 오늘 어디 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시고? 네, 모릅니다. 죄송한데 어디 보시는 거예요? 예, 자, 그냥 가면은 또 좀 심심하기 때문에 이왕 가는 거 여러분들 디토크, 드라이브 토크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학교를 졸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전 1년 됐어요. 1년 정도. 2년, 1년. 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부럽네요. 그냥 마냥 부럽습니다. 저는 졸업한 지 꽤 돼가지고. 자, 그럼 혹시 뭐 학창 시절에 생각나는 에피소드 추억 같은 거 있습니까? 일단 주로 노래방을 노래방 피해 갈 수 없죠. 노래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비 어떨까요? 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노래방 가서 많이 부르면 솜씨입니다. 자, 그럼 우리 김지산 선수는요? 가장 중학교 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네. 저희가 시골이어가지고 그리고 숙소 생활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숙소 생활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나요? 네, 합니다. 혹시나 그 학교 다닐 때 네. 공부는 좀 하셨나요? 한 몇 등 정도 하셨나요? 공부 안 했어요, 저. 공부 안 했고. 우리 박승규 선수는요? 네, 저도 안 했습니다. 아하, 둘 다 안 했고. 이거를 안 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삼린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두 선수는요 공부를 안 한 거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예, 하면은 겁나 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등까지 해봤다? 예. 그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약간 세대 차인가요? 저희는 등수를 내는데. 저희는 딱히 그런 건 없었던. 딱히 그런 건 없었고. 네. 둘. 아니면 그 혹시나 기억나는 선생님 계시나요?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선생님이 한 분은 계셨다 이런 분. 아, 계십니까? 예, 영상편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편지요? 영상편지요? 안녕하세요, 하이진 선생님. 이렇게 좋은 인성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 선생님 담임이셨는데 네. 그때 제가 좀 말썽꾸러기여가지고 네. 많이 고생을 하셨어가지고 죄송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래 불러야죠. 셋, 넷.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울어 가르쳐 주실 스승의 계속 가네요. 얘가 그만 찍으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자, 드디어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요 대구에 있는 볼리 초등학교입니다. 예, 우리 함께 뭐 야구도 가르쳐주고 많은 얘기들 노하우도 전수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기에 또 초대 손님이 한 분 더 계세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볼리 초등학교를 찾아온 또 다른 초대 손님은 누굴까요? 일단 만남에 앞서 마스크는 기본, 꼼꼼한 손소독은 필수겠죠? 같은 시각, 볼리초 야구단 선수들은 연습 또 연습 중인 모습. 호기심 많고 장난기 많은 우리 삼린이들. 조금만 기다려, 형아들이 갈 거야. 와, 야 지금 순식간에 다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을 알아보는 친구들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오히려 제가 유니폼을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선수인가 하는. 자 오늘의 깜짝 게스트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민 선수. 자 이승민 선수는 이제 여기에서 만나기로 얘기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선수 함께 만나가지고 오늘 볼리 초등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 만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선수들 등장에 한 자리에 모인 우리 삼린이들. 야 질서가. 예.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저씨는 예. 자 아저씨는 삼성라이온즈 응원단장 김상원이고요. 옆에 있는 우리 선수들 누군지 아시나요? 이 선수 누구예요? 야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알아보네. 옆에 있는 선수 누구예요? 옆에 있는 선수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이 여러분들이 뭐 야구의 훈련에 열심히 집중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박수! 예, 그렇습니다. 프로 선수들에게 배워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갑시다! 선수들이 일일 코치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자신 있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텝 빨리 하는 스텝을 빨리 하는 방법. 공을 잡고 스텝을 빨리 하는 방법. 스텝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정확히 던질 수 있는 폼을 만드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박승규 선수. 잡아주시고요. 여유 있게 홈으로. 아 어때요? 네, 기본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 다른 팀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이승민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도 궁금한 거 지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첫 경기 때 떨리는지 궁금합니다. 저 첫 등판 했을 때 야구하면서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아, 야구하면서 제일 떨렸고? 너무 긴장하니까 막 앞에도 잘 안 보이고 이제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막 계속 하니까. 이승민 선수는 아이들의 제구와 투구 자세에 대해 코칭 중인데요. 그 덕분인지 아이들의 자신감도 한껏 높아진 모습이죠. 네, 우리 김지찬 선수 좋은데요. 와, 김지찬 선수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와 있어요. 자, 우리 김지찬 선수에게 배우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수비! 내야 수비? 예, 내야 수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거 한 서너 가지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수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기본기, 뭐 수비 자세, 그리고 스타트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 수비는 좀 보이는 게 좀 크기 때문에 자세가 좀 이뻐야지 야구 잘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쁜 자세를 위한 김지찬 선수의 시범. 역시 프로는 뭐가 달라도 다르죠? 잡고! 오!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픈 선배의 마음. 그 마음이 닿았는지 우리 삼린이들도 잘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스피드가 장점인 김지찬 선수. 내친 김에 우리 삼린이들과 즉석 달리기 대결까지. 야구라는 공통 관심사로 아이들과 선수 모두가 하나 된 시간. 또 하나의 추억이 쌓여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수들과 우리 또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좋았나요? 네! 네, 많이 배우셨어요? 네! 네, 필요한 것들 꼭 습득을 하셔가지고 우리 삼성라이온즈에 더욱더 밝은 미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또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부터 그걸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지금부터 오늘의 선생님 또는 앞에 있는 세 선수들의
인기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뒤로 돌아주시고요. 서 주세요. 오, 오. 야 지금 예, 아 지금 상황 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3, 2, 1. 갈까요 말까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승민 선수부터 뭐 뒤에 한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습니까? 3명? 어, 겸손하고요.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습니까? 진짜 한 명도 안 올까 봐 걱정입니다. 한 명도 안 올까 봐 걱정이다. 우리 김진찬 선수는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소리가 들려가지고 거짓 없는 김진찬. 네. 자 그럼 우리 선수들 지금부터 뒤로 돌아봐 주세요. 이 선수의 친필 사인볼까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삼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삼성라이온즈의 선물.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난 모습인데요. 자 우리 친구 이렇게 사인 받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이승민 선수에게 어떤 거를 배웠나요? 이제 투수할 때 다리 들고 이제 왼쪽 하체 이제 힘을 중심을 딱 두고 그렇게 던지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우리 친구 김지찬 선수 좋아요, 그죠? 네. 왜 어떤 면이 가장 좋아요? 수비 잘했어. 수비 잘하고. 달리기 급하네. 어, 그렇죠, 그렇죠. 발도 빠르죠. 우리 김지찬 선수도 정말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선수가 됐거든요. 우리 친구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 자, 우리 친구는 누구 사인 받았어요? 박승규. 박승규 선수. 네, 우리 박승규 선수의 어떤 점이 좋아요? 외야 수비하는 거를 너무 잘해서 좋았어요. 본인 포지션은요? 내야수. 아 내야수고 내야수인데 외야수를 보니까 그만큼 잘하는 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박승규 선수 화이팅. 코로나가 19가 아니면 라팍에서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라팍도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학교까지 직접 찾아와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또 애들한테는 큰 꿈과 희망을 줬기 때문에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그냥 왔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웠고 생각보다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해서 나중엔 더 큰 선수가 돼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아이들이 좋아해줘가지고 그게 가장 좋았고요. 또 제가 잘 하진 못하지만 뭐 알려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서 좀 좋았습니다. 이승민 선수가 볼리초 출신이시죠? 오랜만에 학교 목요일 와서 또 이제 후배들을 보니까 기분이 좀 더 새록새록 좀 더 새로웠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그때 그 감독님이시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였을 때 감독님이 좀 무서웠는데 그래도 저를 엄청 아끼고 잘 챙겨주셔서 정말 제 최고의 감독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뜻깊은 행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해준 우리 볼리초등학교 유소년 야구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함께해주신 또 우리 삼성라이온즈 선수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삼성라이온즈 화이팅! 얘들아 내년에 꼭 야구장에서 만나자. 삼린이를 위해 나선 두 번째 주자. 그렇습니다. 삼성라이온즈의 마스코트 블레어인데요. 오늘 특별한 삼린이를 만나기 위해 한달음에 나섰습니다. 블레어가 향한 곳은 대구의 한 야구 아카데미. 이미 현장엔 삼린이들의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가만히 있을 블레오가 아니죠. 임무 수행하러 곧바로 직행! 블레오! 그곳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 배영섭 선수인데요.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야구 꿈나무들을 지도하고 있다네요. 오늘 삼린이에서 범상치 않은 친구가 있는데 들어본 적 있어? 그럼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러 가볼까?
오케이. 3린이를 꼭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 배영섭 코치의 도움을 받아 미션 수행에 나섰는데요. 금세 섬린이들과 친해진 블레어. 친화력 한번 대단하죠? 우리 섬린이들의 실력도 볼 겸 캐치볼에 나섰는데요. 주거니 받거니 고사리 손으로 힘껏 공을 던지는 섬린이들. 이보다 더 귀여운 삼린이가 또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캐치볼 주자. 그런데 포스부터 남다릅니다. 어머나, 블레오 괜찮아요? 지금까지 이런 삼린이는 없었다. 투구면 투구, 타격이면 타격. 오늘 주인공 블레오가 제대로 찾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를 무척 사랑하고 무척 좋아하는 7살 이승우입니다. 못 말리는 야구 사랑. 7살 이승우 어린이. 각종 TV 방송 출연은 물론 멋진 기념식으로 선보이며 야구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시간만 나면 야구 연습에 매진한다는 승우. 매서운 추위까지 녹이는 승우의 야구 열정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3살 때 경상 볼파크 가가지고 이수민 선수랑 김호재 선수가 안아줄 때부터 그때부터 야구가 좋아졌어요. 야구 왜 좋아요? 공을 받을 때랑 공을 칠 때 그 느낌이 좋아요. 공을 칠 때. 왜요? 공을 칠 때는 소리도 좋고 느낌도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박혜민 선수. 박혜민 선수는 저한테 많이 웃어주고 달리기도 빠르고 슈퍼캐치도 잘하고 저한테 저 마지막 경기 때 장갑도 던져주고 갔어요. 롤모델이 있다. 이승엽 선수. 이승엽 선수처럼 땀 흘리고 노력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반대 안 하셨네. 그때 상황에 승우가 야구 좋다, 야구 하고 싶다 이랬을 때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좋았죠. 그 모든 부모님들 다 비슷하실 텐데 주말에 애들 데리고 뭘 해야 되나 그런 고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였죠. 배트 들고 글러브 들고 공 들고 운동장 가면은 몇 시간이고 애가 좋아하는 걸 해줄 수 있었으니까 그게 뭐 말릴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뭐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좀 더 바라면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세 가지 교집이 맞으면 그게 천직이잖아요. 그래서 승우가 좋아하는 거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승우와 친구들을 위해 블레오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아이들도 신이 난 모습인데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즐거운 시간.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했던가요? 앞으로 우리 섬린이들이 멋진 꿈을 키워나가길 삼선라이온즈가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인공에게 배영섭 코치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우선 뭐 던질 때라든지 이 어린 나이에서는 이런 자세라든 게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고 이런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지지 않은데 그 나이 때 할 수 없는 자세를 나오니까 보면 확실히 신기하긴 해요. 항상 뭐 승우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야구 재밌게 즐기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우의 멋진 꿈을 응원하며 블레오 오늘 미션 임무 완료! 잠깐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선수단의 영상 메시지와 함께 다른 삼린이들에게도 선물이 전해졌다고 하네요. 건영아 오랜만이다. 뭐 수원에서 작년에 보고 올해도 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수원에서 못 봤는데 잘 야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인볼하고 마스크 받아가지고 좀 더 기분 좋게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야구장에서 보자. 현우가 형 장섭이 형이야. 혹시 잘 지내고 있니? 형이 2년 전에 너 처음 보고 아직도 현욱이가 준 글러브 방에 잘 가지고 있어. 형 재활하면서 힘들 때도 현욱이가 준 글러브 보고 또 많은 응원 받아가지고 형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현욱이도 아직 또 야구 선수의 꿈을 잘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야구장에서 아니면 따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해.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라이온즈 TV 나왔던 미양중학교 야구부 구원영입니다. 그동안 평상시와 같이 야구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교수선분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사인볼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제가 항상 뒤에서 화이팅하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남성 라이온즈 들어갈 때까지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모두 라팍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